비법 중에 하나가 예. 이 짜장면 먹을 때 예.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수 있거든요. 예예. 근데 고춧가루 뿌려 먹잖아요. 근데 예예. 그러면 그 쌩한 맛이 고춧가루의 쌩한 맛이 많이 나는데 예. 저는 짬뽕 국물을 한 반컵 이상 짜장면에 넣고 먹어요. 아 그래요? 아, 그래서 아. 아니 여기 또 센스 있게 예. 짜장뿐만 아니라 짬뽕도 시켜 주셨는데. 아 짜장면을 지금 예 비비기 전에 예. 어디 보이나요? 예예예. 예. 그럼요 다. 짜장을 예. 비비기 전에. 네. 짬뽕 국물을 이렇게 많이 넣을 정도로 그 정도로 꽤 많은 양을 넣네요. 예. 많은 양이죠. 그거를 이제 슬슬 비비십니다. 아, 슬슬. 슬슬. 어.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짜장의 느끼함을 그 국물이 잡아줍니다. 아. 네, 이거는 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팁인데 예. 해 보신 분들 다 괜찮다고. 여러분 밖에 소나기 오는 거 아닙니다. 지금 이 소리는 김준현 씨가 짬뽕 국물과 짜장면을 섞어서 아주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그 소리입니다. 이래도 되는 건 예, 편안하게 드세요. 그냥 먹을게요. 예, 드세요, 드세요. 편안하게. 예, 제가 중계는 제가 하겠습니다. 아, 예, 중계라도 안 하면 제가 거기에 뛰어들 것 같아서. 예. 예술이다. 소리가.